맥스업 저번 영상 보시면은 맥스업이 한 40개 정도밖에 없었는데 700개로 늘어났죠, 여러분들. 요게 제가 영상을 찍어놨어요. 돈을 마련하는 방법, 돈을 제가 어떻게 마련하는지 영상을 찍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이 이제 조만간 올라갈 거예요. 편집을 하면 제가. 그래서 그거 영상을 보시면은 제가 이 맥스업 700개를 어떻게 얻었는지, 여러분들 제가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영상이 있으니까 그 영상도 많이 참고해 주세요. 바파트루치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영상을 켰고요. 자, 오늘 여러분들 오늘 뉴 오늘 이제 남은 게 여러분들 남은 게 전기 비행 벌레예요. 남은 게 전기 비행 벌레. 오늘은 벌레로 가보겠습니다. 벌레. 예, 벌레. 자, 제가 갖고 있는 뮤는 지금 요게 드래곤 테라스탈 타입이에요. 드래곤. 테라스탈 타입까지 바꿔야 되고요. 예, 그리고 성격은 성실한 성격이고, 성실한 성격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 이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조심해서 써야겠죠? 자, 일단 먼저 여러분들, 이제 뮤를 다 끝내고 나면, 여러분들, 뮤 다 끝내고 나면, 이제, 아마 뮤츠가 조만간 9월 1일이죠? 9월 1일. 뮤츠가 이제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뮤츠 레이드 영상도 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일단 먼저 여러분들, 변화 주기 전에 리포트. 벌레는 여러분들, 제가 봤을 때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아 보여요. 네, 전반적으로. 자, 일단은 경험탄탕 사용해서 50레벨. 오케이, 됐어요. 50레벨. 다음에 이제는 성격. 조심민트 써야겠죠? 조심민트. 네. 조심민트. 고진민트도 괜찮은데, 여러분들 조심민트가 좋아요. 왜냐면은 애시드봄 때문에 조심민트 쓰겠습니다. 조심민트 썼으니까 특수 공격 올라가고 공격 떨어지고요. 그쵸? 다음에 세 번째. 대단한 특훈. 자, 공격은 할 필요 없고요. 공격은 할 필요 없고 방어, 특수 공격. 이렇게 보면은 현재 178, 134. 특수 공격 134예요. 자, 이제 100레벨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341, 259. 제가 전에 순서를 잘못했네요. 네, 근데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바뀌어도. 노루치 안 좋습니다. 노루치. 노루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노루치. 자, 맥스업. 맥스업. 맥스업이 26개. 그 다음에 리보플라빈. 리보플라빈 26개. 여러분들 이 맥스업 영상 맥스업 저번 영상 보시면은 맥스업이 한 40개, 40개 정도밖에 없었는데 700개로 늘어났죠, 여러분들. 요게 제가 영상을 찍어놨어요. 돈을 마련하는 방법, 돈을 제가 어떻게 마련하는지 영상을 찍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이 이제 조만간 올라갈 거예요. 편집을 하면 제가. 그래서 그거 영상을 보시면은 제가 이 맥스업 700개를 어떻게 얻었는지, 여러분들 제가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영상이 있으니까 그 영상도 많이 참고해 주세요. 그 다음에 스피드, 순발력. 이렇게. 그래서 보시면은 328 똑같이 나오죠?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예,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HP 404, 특수공격 328. 예, 이렇게. 예, 순서는 무관합니다, 여러분들. 예, 언제든지 주면 돼요. 자, 다음에 이제 기술 배치. 자, 기술 배치는 여러분들, 기술 배치는 일단은 뭐 나쁜 모양이 있고요. 자, 기술 머신 들어가서 일단은 먼저 애시드 봄 써야 되겠죠, 무조건 애시드 봄. 여러분들 이게 벌레는 사실 공격으로 가도 나쁘지 않습니다. 공격으로 가도 경공으로 나 나쁘지 않은데 이런 벌레의 저항 같은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요런 게 굉장히 좋거든요, 벌레의 저항. 그래서 요런 거가 이거 한번 쓸 때마다 그냥 확정
확정으로 상대의 특수 공격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확정이에요, 확정. 예, 이런 거는 굉장히 좋은 기술이에요. 그래서 요런 게가 요런 게 있기 때문에 특공으로 갔어요. 공격으로 가도 나쁘지 않습니다. 공격으로 가면은 흡혈이라는 기술이 있는데, 흡혈은 에너지를 빨아들이는 거거든요. 때리면서 에너지를 없애고 내가 에너지를 차고, 그래서 공격으로 가도 흡혈 기술 때문에 굉장히 좋아요. 예, 근데 요 애시드 봄하고 이런 벌레 저항 같은 기술이 있기 때문에 특공으로 갔습니다. 자, 일단 벌레의 저항 놓을게요. 그러니까 벌레의 저항 같은 경우는 이제 특공 삼삼드레 같은, 이제 삼삼드레가 특공이잖아요. 삼삼드레 같은 애들한테, 포켓몬한테, 그렇죠? 삼삼드레 같은 상대방한테 세게 짝 좋죠. 그다음에 이제 한방 기술, 벌레 한방 기술은, 벌레 한방 기술은 여러분들 벌레 야단 법석 요거예요, 요거. 예. 이게 여러분들 벌레 한방 기술입니다. 요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요게 상대의 특수 방어를 떨어뜨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특수 방어를 떨어뜨리는 확률도 있고, 이거 말고 벌레 야단 법석 말고 또 하나 있거든요. 90짜리가 꽃가루 경단. 요거 꽃가루 경단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같은 편에게는 회복하는 경단을 준다. 요런 거. 요게 굉장히 또 좋죠. 그쵸? 예. 상대한테는 폭발하는 거, 같은 편에게 회복하는 경단. 그래서 이거를 같은 편한테 쓰면은 에너지를 채워줘요. 예. 그리고 상대방한테 했을 때는 위력 90, 명중 100짜리에요. 그래서 꽃가루 경단도 좋고, 요것도 좋고요. 아니면은 벌레 야단도 좋고. 저는 요거를 더 선호합니다. 왜냐면은 특수 방어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선호합니다, 더. 그래서 요걸로 한방 기술이에요, 요게. 요게 한방 기술. 요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들. 끝이에요. 이렇게 하면. 그래서 애시드 봄, 나쁜 음모, 벌레의 야단버섯 한방 기술, 그 다음에 벌레의 저항은 이제 여러분들이 특수 공격이, 상대방이 특수 공격일 때, 그때 간간히 쓰면 됩니다. 요렇게 쓰면 돼요. 요렇게 쓰면은 굉장히 나쁘지 않습니다. 아니면 벌레의 저항 대신에 흡혈을 넣어도 돼요. 왜냐면은 지금 뮤가 공격이 거의 200에 가깝거든요. 200에. 예, 200 정도면은 그래도 그 정도면 나쁘지 않아요. 예, 그래서 흡혈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흡혈. 예, 벌레의 저항 대신에 흡혈. 벌레의 야단 법석이 10번밖에 못 하니까 좀 올려 줘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TP를 좀 올려 줍니다. 포인트업을 써서. 자. 그다음에 도구. 벌레의 도구. 벌레가 도구가 있어요, 여러분들. 벌레 도구가 여기 은빛가루, 벌레 타입 기술이 올라간다. 예, 은빛가루 여기 있어요. 네, 외사 328 가진 도구 은빛가루. 그다음에 기술 애시드본, 나쁜 음모, 벌레 야단 법석, 벌레 저항. 이렇게 특공으로 해놨어요. 특공으로. 자, 다음에 이제 테라스탈 바꿔야겠죠. 테라스탈. 참푸른 마을 동부. 벌레도 나쁘지 않아 보여요, 여러분들. 나쁘지 않습니다. 한방 기술이 사실 좀 한 100 넘어가는 기술이 있으면 좋긴 한데, 예, 그게 좀 없는 게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예. 벌레로 바꾼다. 자, 이렇게 해서 벌레로 유 유치를 보면은 벌레로 바뀌었죠? 예, 벌레로 은빛가루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레이드 배틀 한번 해볼게요. 레이드 배틀. 내가 벌레일 때, 자신이 벌레일 때 강하게 칠 수 있는 상대는 풀, 에스퍼, 악이에요. 풀, 에스퍼, 악. 세 개. 예, 세 개. 풀, 에스퍼, 악만 찾아갑니다. 자, 먼저, 악으로 왔어요. 악. 악, 해피너스입니다. 악. 자, 해볼게요. 이제 나쁜 놈 한 번. 에시드봄 한 번. 에시드봄 세 번 해야 돼요, 세 번. 에시드봄 두 번. 에시드봄 세 번. 야, 공격이 엄청 세게 들어가네. 자, 이제 테라스 하면서 나쁜 음모. 쓰지 찾고요. 자, 그러면 나쁜 음모가 두 번 들어갔어요. 나쁜 음모 두 번, 에시드봄 세 번. 네. 여기서 한번 써볼까요? 네, 나쁜 음모 한번 더 할까? 써볼까요? 한 번 더 쓰면 100% 죽긴 한데, 예. 지금 써볼게요, 여러분들. 앞으로는 뭐 두 번에 애시드 번 세 번이에요. 예, 써볼게요. 아마 안 좋을 겁니다. 좀 부족하죠? 네, 좀 부족하죠.
다음번에 깰게요. 다음 판에? 네, 다음 턴에. 다음 턴에 깰게요. 나쁜 음모를 한 번 더 했으면 그냥 깨는 건데. 네. 네. 어? 뭐야? 끝나야지. 끝나졌죠? 끝나진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해피너스는 간단하게 깨면 됩니다. 와, 이상한 사탕 4개나? XL. 오, 좋았어. 자, 5성. 자, 5성. 33들의 에스퍼예요, 에스퍼. 네, 벌레 약한 애들이 풀 에스퍼 악이에요. 풀 에스퍼 악, 에스퍼스입니다. 33들은 그래도 저기 필요하죠. 망각술이. 일단 먼저 망각술 두 번. 망각술 두 번. 자, 이제 애시드봄 세 번. 애시드봄 한 번. 애시드봄 두 번. 자, 애시드봄 세 번. 나쁜 놈. 나쁜 놈 한 번. 나쁜 놈 한 번은 안 죽을 거예요, 여러분들. 예, 네, 이게 지금 바카우스 맞았기 때문에 한 번 더 세립니다. 아, 나쁜 효과 없었어. 아, 이거. 아시도. 떴어요. 한 번. 아, 이건 좀 재미없지. 아시도 두 번. 뭐, 아시도 세 번 떴으니까 때릴게요, 그냥. 예, 네, 아시도 세 번. 지금. 특수 공격은 1랭크 밖에 안 나왔습니다. 1랭크 밖에. 벌레라고 쳐. 마샤. 아까 썼어도 죽었을 수도 있겠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33드레는 이렇게 됩니다. 33드레는 뭐, 자신한테 나쁜 효과도 없애고, 막 이래서 약간 변수가 좀 있어요, 여러분들. 리보플라빈, 타우린, 멤버시. 좀 더 주시. 자, 5성. 풀 에스퍼 악. 풀 에스퍼 악에서 왔어요. 핫썸입니다. 이동하겠습니다. 핫썸. 핫썸은 가장 뭐, 무난하게 깨겠죠. 예. 네. 에시드봄 두 번. 째려보기는 여러분들. 방어를 떨어뜨린 거기 때문에 저랑은 상관없어요. 저는 특수 방어가 떨어지는 특수 방어가. 이번 3번. 자, 테라스 하면서 아픈 놈 뭐. 한 번만 버티면 돼요. 한 번만. 아픈 놈 뭐. 아픈 놈 한 번, 애시드 봉 3번이에요. 아, 이제 한 번만 버티면 됩니다. 이것만 버텨. 아, 다행이다. 벌써 묻었는데. 살았어. 나 이제 한 방 나올 건데, 여러분들. 자. 원래단 법석 한 방. 자, 한 방. 그렇지, 한 방. 이렇게 쳐라. 합사는 그래도 비교적, 예. 변수가 크게 없어요, 변수가 크게. 예. 그래도, 기충전 쓴 다음부터는 좀 위험하게 합니다. 기충전 쓰면. 보상으로, 타오린 리보플라빈. 영란민트, 은색불 뚜껑, 리보플라빈, 오케이. 예, 좋아요. 자, 그만 됐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 육성. 보너스 영상으로 육성 깨는 거 보여드리고, 그리고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육성 왔는데, 핫쌈 육성이에요, 핫쌈. 핫쌈 육성, 에스퍼. 에스퍼. 핫쌈이 벌레 강철. 원래 벌레 강철이에요, 얘가 벌레 강철. 예. 핫쌈이 벌레 강철인데, 핫쌈은 공격기거든요, 공격? 벌레의 저항은 특수 공격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바꿀게요. 요거를 흡혈이라는 기술, 흡혈. HP 채워주는 거, 요걸로 하겠습니다. 에너지가 없을 때 조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도 크게 도움은 안 될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지금 다 특수 공격을 올리기 때문에, 예, 크게 도움은 안 되지만, 그래도 조금 도움이 되면. 자,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벌레는 에스퍼한테 강해요. 벌레는 에스퍼한테 강하고. 나이히드먼 세 번을 먼저 때리는 게 목표예요, 지금. 아, 히드먼 세 번. 상관없습니다. 테라스 하면서, 네. 아, 방어머 치네. 방어머 쳤기 때문에 나쁜 음모는 두 번 이상은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두 번. 다행히 뮤가 스피드가 빨라가지고 먼저 공격을 하죠. 이번엔 때려야 돼요, 무조건. 네, 두 번 했으니까. 레드 한 번 써. 야, 얼마나 센가 보자. 끄, 오케이. 한방. 한방이 나왔네요. 육성인데. 핫삼 보상을 좋은 걸 준비했는데. 에이, 이런. 별로네요. 개고장이 민트 하나.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은 육성을 뮤로 깼네요. 네. 자,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아, 그리고 이 영상 다음에, 제가 돈에 관련해서 돈을 제가 어떻게 모으고, 어떻게 썼는지, 예, 돈을 모으는 방법, 제가 모으는 방법, 예, 예, 그 영상을 올릴 테니까 그 영상도 많이 참고해 주세요. 자, 여러분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